네, 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아반떼 스포츠 모델입니다. 타폴리의 루프스킨 시공을 위해 입고시켜 주셨고요. 오늘 영상은 짧게 시공 전, 시공 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시공 후의 모습과, 그 다음에 건시 필름과 타폴리의 필름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 케어 진행이 될 거고요. 몰딩, 그 다음에 샤크 안테나 탈거 후에 시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샤크 안테나가 이렇게 탈거된 모습인데요. 케어 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폴리의 필름으로 동일하게 시공될 예정입니다. 시공 후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과정을 유튜브로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은 짧게 시공 후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폴리에로 시공이 완료된 아반떼 스포츠 모델입니다. 한번 쭉 보실게요. 광택도를. 여기 있는 인슬라이딩 선루프와 거의 뭐 유리와 흡사합니다. 지금 이 작업은 수식 작업으로 필름 안에 물기를 뿌려서 작업하는 그런 타입의 필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약간 좀 우글우글한 그런 표면이 나오는데, 필름 안에 물기가 마르고 나면은 거의 유리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샤크 안테나도 동일한 필름으로 시공해 드렸고요. 광택도가 엄청나죠? 한번 쭉 보실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공 전에 건식 필름과 타폴리의 차이점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마침 이 차량이 인슬라이딩 선루프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건식 필름을 붙여놨거든요. 자, 건식 필름과 타폴리의 차이점입니다. 딱 반반 비교했을 때 확실히 비교가 되시죠? 자, 이 차량을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타폴리의 시공 후 야외에서 필름에 반사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유리죠? 자, 반면에 건식 필름 쭉 보실게요.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왜 타폴리에로 시공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타폴리에로 시공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건식 필름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타폴리에로 시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란 얘기죠. 건식 필름은 수명이 대략 2에서 3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시공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필름이 무광이 되고 갈라지게 될 경우 재시공을 할 때 필름을 벗겨내는 그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타폴리에는 이렇게 수명이 12년이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광택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객님께 차량을 출고해 드릴 건데요. 타폴리 필름은 브리즈 코리아, 전국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시공 가격은 35만원입니다. SUV는 4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공하실 때 좀 제품을 잘 알아보시고 꼼꼼히 선택하셔가지고 시공을 받으시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거의 유리 같죠? 필름에 반사된 구름이 잘 보입니다. 이상으로 타폴리의 시공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